안녕하세요. 준호 준현이 한판TV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전국의 유도를 사랑하고 유도를 좋아하고 쌍둥이를 좋아하고 준호를 좋아하고 준현을 좋아하는 준호 준현을 좋아하는 전국의 유도 팬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인스타 테이크다운에 이은 테이크다운 강자 이탄. 자, 오늘은 유도의 룰 개정과 함께 역사의 비약들로 사라진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기술, 다리 들어 매치기, 속칭 똥짜발이. 자, 이 기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도 역사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원한 기술로, 아무튼 뭐 유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보신 개념과 아니면 뇌를 튕기는 이 메커니즘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다리 잡기가 허용되는 주짓대라 분들이 많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리 들어 미치기를 가장 사랑하고 효과적으로 썼던 선수로는 베이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민호, 그리고 이 기술로 당시를 깜짝 놀래게 했던 -66kg 조준호.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2012년 파리 그랜드슬램 4강에서 당대 최강으로 불리던 월드랭킹 1위 몽골의 성함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하신바타울 선수를 맞아 그 당시에 얼마 대단했냐면 언제? 아테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월드랭킹 1위를 가장 오래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면서 그 당시에 세 체급의 월드랭킹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굉장한 선수였죠. 대단했죠. 힘이 정말 장사였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코카콜라 광고를 그 레인 B씨가 찍었다면, 몽골 코카콜라 광고를 이 하신바타르 선수가 찍었을 정도로 몽골 자국내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거든요. 그런 몽골의 국민적 영웅을 맞아 이 다리 들어 매치기 한판으로 침몰시키 조준호의 다리 들어 매치기 강의 지금 시작했습니다. Troy in blue. Very upright stance. Puts the arm over the top. Oh, Tengaruma! Oh, look at that. Kaspitar, well, made a mistake, really. Overstretched. And Choi, Tengaruma. And not traditional for the Korean, but very effective. And he gets the lift and the Ippon. Beautiful Tengaruma. Spins him over cleanly on. 주짓대로들을 위한 테이크다운 2탄, 3탄. 자, 가슴 기시나 상대방의 목깃, 그리고 이 팔을 감싸 잡고 하면 좋은데, 이 셋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냐? 상대방의 팔을 감싸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 상대방의 팔을 잡고 있으면 그대로 기울이기도 가능하고 상대방의 팔을 짚으려고 했어요. 상대방의 팔을 짚는 거를 당겨서 놓칠게 할 수 있는데, 이 다리 들어 매치기가 실패하는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드는 게 좀 부족해서 상대방이 손을 짚고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슴기보다는 이 목기보다는 상대방의 이 삼두 쪽을 잡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하신바타르 선수를 던졌을 때 가슴기스 잡고 던졌는데, 그만큼 조준호의 다리 들어 미치기가 대단했다 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면서 계속 기술 강의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가 어떨 때 이제 쓰느냐, 상대방과 이렇게 이제 맞잡았는데 상대방은 그냥 들어가도 되고, 상대방이 틀어잡았을 때 내가 안으로 쏙 들어가도 되고, 주짓수 할 때는 방금 그냥 처음 그냥 1등 해야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런 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잡으면서 가슴 있으면 잡으면서 방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던지면 이게 바로 베이징 올림픽 결승, 60kg 결승 바로 최민호예요. 최민호 선수가 가장 사랑하는 기술, 똥짜다리. 많은 분들이 최민호 선수의 주특기가 아버지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나 같이 선수 생활했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똥짜다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룰이 개정됐을 때 최민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한쪽 날개를 잃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라는 태령 선수의 전해진 전설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의 이어갑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쉬워요. 내 스탠스에 앞손을 상대방의 뭐 팔이라든지 가슴 밑이라든지 이제 목깃을 잡고 상대방의 이 허벅지 한쪽을 최대한 조금 깊숙하게 잡아주면 좋고, 뭐 안 되면 이 바지 도복이라도 잡아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동작은 쉬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공간을 배로 튕기면서 얼마나 이거 튕겨서, 자, 파이 힘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자, 파워 클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클린이 내 팔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어떤 이 챔 동작과 순발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아랫배로 튕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안 잡더라도 이렇게 튀기는 동작이 핵심이고, 이 사실 그 유도 수련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다리 잡기가 없지만 알록받침이라든지 많은 어떤 기술에 응용되고 이 동작을 할 줄 알아야지 유도에 또 많은 다양한 기술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얼마나 큰 차이가 났냐. 이 동작을 아는 사람은 조준호와 최민호 선수처럼 다양한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튕기는 동작이 안 되면 조준현 선수처럼 이런 기술을 못하는 절반쯤 들리면 상대의 무게 중심을 느끼고 반대로 가는, 여러분 보시죠? 튕기는 동작이 안 되니까? 아니요. 꼽지 못해요. 튕기는 동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디펜스를 딱 했어요. 튕기는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내 스탠스에 앞손 잡고 내 지금 놀고 있는 손은 상대방 다리를 잡으러 들어갈 때 그 어떤 추진력과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튕겨서 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던지는 방법은 여기서 반대쪽 허리 움직임을 찾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허리 움직임을 들어가듯이, 자, 들고 여기서 한번 치고 제가 허리 엉덩이를 살짝 넣었는데,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장성호 지금 현 용대학교 교수 장성호 교수님이 선수 시절 때
무슨 시합인지 모르겠는데 이동해 선수를 맞아서 장성호 교수님이 이 드럼에치기 들었어요. 근데 원래 장성호 교수님이 이 드럼에치기가 불특기신데 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동작이 안 들어가면서 이 minutes to go. Inu glances there over to the clock. Ochigare, oh, he's so close there. The Koreans going, oh my god, I had him. That was so close, but couldn't get the rotation. He knows that was his chance. 자, 포인트만 딱 짚어드릴게요. 앞에서는, 자, 앞에서는 귀 잡든지, 여기 잡든지, 아무데나 잡으시고, 여기 잡으면 제일 좋아요. 네. 이 팔뚝 뒤쪽에, 겨드랑이 위쪽에 잡으시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다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내려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하체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를 밀어넣으면서 아랫배를 밀어넣으면서 좀 튕겨주시고 마지막 여기 지금 아시죠? 자 다시 자 여기서 지금 상대방이 들렸을 때 상대방이 정확히 지금 제 정면에 있는데 상대방이 내 뒤로 살짝 돌아오면서 반대로 내가 살짝 상대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 순간 하려 했어. 팔은 뒤로 당기고 허리는 집어넣는 요 동작. 요 동작이 있어야지 상대방 확실하게 공중에서 컨트롤해서 던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뽑고 팔은 뒤로 당기고 허리는 반대로 나가는 허리는 앞으로 팔은 뒤로. 그렇죠. 허리는 앞으로 팔은 뒤로. 그리고 뭐 다리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한 발이 나가서 체중 이동하면서 던지셔도 되고. 자, 이거는 상황이 이렇게 다시 상대방을 앞손으로 상대방을 잡고 상대방이 들어가서 올리고 상대방은 내 등 뒤로 그리고 내 허리는 앞으로 이 동작이 돼서 내 허리에 얹혀서 이제 던진다. 자,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내 오른손 상대방 잡고 내 왼손이 상대방 다리로 들어가면서 붙으면서 뽑아서 상대방은 내 등 뒤로 내 허리 앞으로 그리고 내 허리에 걸어서 자 던지는데 자 매치는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 방금 이렇게 저는 이제 다리까지 썼는데 자 다리 쓰는 것과 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 안 쓰기 자 다리 쓰기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냐? 다리를 쓰는 편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하세요. 내가 이까지 뽑았다 싶으면 다시 끝나요.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면서 다리를 쓰면서 좀 더 뭐랄까 다이내믹하게 상대를 던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할게요. 못하겠다 오른쪽. 아 할게요. 왼쪽 이쪽 쓰세요. 아 이게 좀 안 보이죠? 자 상대가 낮게 있을 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